5시 맞고 있거든요, 형님. 수다군가? 아니네. 수다군 아닌데 막았네. 상대도 드론 나오는 판단 모양. 아, 막판. 까비. 수고하십니다. 잘하시네, 상대편 분들이. 리방 한번 가야겠구만. 장군 형님 지금 게임 안 하고 계시나요? 버돌렁님도 안녕하세요. 왜냐면 불금이랑 술 먹으러 가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?
상파령님 안녕하세요. 와, 67 배럭으로 막았으면 그냥 풀어보 와가지고 그냥 대갈빵 날라갈 뻔했다. 야. 아, 또 선포야? 포 많이 와요 이번. 저거 있나가 아니라 저걸 골랐잖아, 바보야. 빨리 와봐. 야, 너 레어도 안 가놓고 너가 레어를 가야지. 아, 저번에 괜히 봤다. 아니, 우리 갈색님이 여섯신님 센스 있는 자모 본다 했는데 본인이 센스가 없네. 레오로 가야지, 선네요. 좀 계속 봐도 불리하잖아. 이렇게. 되게 타이트하게 가난하게 발탈이라 탈 늦게 따라가도 이게 클로킹 하셔야 돼. 왜냐면 드라곤도 막아야 되니까. 아, 드라곤 빨라서. 드라곤 둘 다 빠르네. 그냥 바이닉 탱크 하시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. 자세히 말하세요. 알겠습니다. 레이스 하시면 드라방어 빡셀 것 같은데. 제가 갑니다.
어디가 아니세요?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호출하신 분,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제가 합니다. 즉시 가겠습니다. 야, 링 팽쳐봐. 뭐해 가만히 냅둬. 오늘 많이 먹고 했네. 오늘 불금이라 술 먹고 게임을 하나 다들 반응이 없어. 야, 밑으로 팽치라니까. 나 동생이 못 막네. 야, 저 빌드를 할 거면 상대가 드라가 없을 때 하셔야 되는데 빌드가 나 몰랐어. 못 보고 있었어. 왜냐면 상대도 할 줄 안 해드리니까. 아, 무탈 안 가도 지금 탈 늦게라도 따라가면 빠르니까. 상대가 왜냐면 드라 탈이니까. 5배로 가야겠는데? 이거는? 아, 네, 애플 러버님이네. 아, 나 7시가 좀 잘하는 애인 줄 알았어, 초반에. 포텐치를 보니까. 이게 우리가 종족도 안 좋은데 빌드까지 먹혔는데 2대3이면 좀 빡세. 상대가 좀 못한 애들이면 상관이 없는데. 상대도 그냥 그래도 게임을 할 줄 아는 애들이면. 이게 원래는 지금 아, 미쳤네.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호출하신 분. 어디가 아세요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가고 있어요. 업그레이드 완료. 호출하신 분.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어디가 아세요? 안타형이요? 아, 눈치 챘을 것 같은데. 와, 야, 근데 병력이 너가 약간 공중을 이겨서 상대 드라를 빠지게 해줘야 되는데. 한가면 사이드핀만 나와. 아, 공중 못 이기겠네. 뭘 이겨! 공중 못 이기겠네. 상대 가난해서. 아, 핫템 나왔다. 마지막 가자. 시간 어때요? 탱크 가면 하이템플러 10개 나와. 마지막이야, 이거. 진짜 하이템플러 만약 지지미가 나왔다. 그럼 그러면 지지치고 나가야 돼. 나의 판단 항상 정확하거든? 아, 무탈 컨 좀 해봐. 컨만 잘했으면. 와, 근데 진짜 딱 방금 하이템플러 한 마리 보자마자 뚫러가는 판단력. 이거는 진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네. 오늘 문내일 줄 알았는데 딱 템 만화 전에 딱 뚫어가지고 타이밍이 나왔는데. 스플러도 아까 말이 세 개로 딱 잡았어.
이겼네. 이겼는데요? 이걸? 나한테 이겼네. 이제 거기서 방업대 캔도 많아. 그니까 원래 제가 투베럭 이후에 탱크를 가는 운영은 우리 편 아우시 형님이 살아있을 때는 투베럭 이후에 탱크를 가면 됐거든요. 근데 아우시 형님이 죽었기 때문에 5배럭 밖에 답이 없었어. 그니까 만약에 9시에 스캔 형님이 살아 계셨으면 5배럭을 해도 됐고. 스캔 형님은 왜 레이스를 했냐면 이제 우리 편이 원래는 무타를 가야 되는 자리인데 차를 안 가니까 공중이 좀 빡세서 그래서 레이스를 한 건데. 근데 이게 상대가 헌네어가 아니라 발탈이면은 뭐야 레이스를 아이 뭐야 아, 공 피웠어요. 상대 이번 판 지면 좀 멘탈 좀 나가겠는데? 나갈 만한 판이죠? 원래 딱 존슨 형님이 지지치고 나가자고 할 때 펜터 스캔 딱 뿌려고 아 못 이기겠다 싶어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만약 펜터 진출을 한 10초만 늦게 했으면 빨간색 하이템 풀러가 마나가 있어가지고 스톤 받고 졌을 거야 그냥 타이밍 싸움이었어. 1시가 발탈이었는데 탈은 늦게 떠도 아 그니까 탈은 늦게 떠도 이제 투카스 대 뭐 아직 안 먹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편 7시가 링을 하고 프리의 탈이라 투카스는 더 빨랐어가지고 딱 공중은 한 타임이 있었어. 공중 이기는 타임이 한 타임이 있었고 지상은 딱 스캔 딱 뿌려서 할 타임이 있었고 다음 타임이었지. 이제 이런 상황 오시면 운영 사이즈 나오면 절대 안 지는 거 아시죠, 형님들? 네. 이게 상대분들이 초중반은 잘해도, 초중반은 이제 빌드 다 탈 줄 알고 잘해도, 난 이제 2대 유저기 때문에 중후반 가면은 이런 상황 나오면 이제 안 지지. 상대 이기려면 리콜 준비하고 근데 11시가 좀 잘하네. 11시 조금 멀티 벌써 끝나 버렸어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지금 만약 11시님이 고수면 마일 준비해가지고 이거 뮤탈 먹고 리콜 준비하면 이제 질 수도 있어요. 어 만약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면 마일이 있어가지고 저 뮤탈 먹히고 리콜 당하면 져요. 마일만 안 당하면 된다. 거의 제거하면 끝나겠네. 볼트 없을 거 아니야, 1시 아직.
아버지 쪽에는 발질을 넣는 게 좋아. 이거 일반인데 이분들 좀 해요. 원래 알고 들어간 거예요. 스펜 형님도 게임을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뭐야 일부러 팀인데 골라들어. 상대가 하는 건데 뭐. 나오고 있니? 어, 이번 판 지면은 상대방 좀 타격 받죠, 이거는. 리플 한번 봐볼까요? 이거는 진짜 멘탈 나갈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. 아니, 근데 얘가 존나 못하면서 왜 잘한 척 한 거야? 초반에 여섯신이 센스 있는지 볼게요 해가지고 잘하는 줄 알았잖아, 너가. 그니까 요즘은 여섯시 트렌드가 배럭을 6,7에 막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짓는 게 트렌드예요. 왜냐하면 6,7을 바로 막았을 때 상대가 저프 랜을 골랐잖아. 근데 토스가 보통 파일런 정찰한단 말이야. 우리가 트랜덤이라 공방 애들은 또 일꾼 같은 거 나와가지고 배럭 짓는 거 방해되면 진단 말이야. 어, 중장병이 안녕하세요. 아, 얘가 이제 여섯시님 센스 있는지 한번 본다고 채팅을 치길래 어? 좀 잘하는 애인가 보구나 생각했지. 상대의 전략은 애초에 선포였기 때문에 구 정찰하고 내가 S10이 나가는 거 보고 오 이러다가 여기다 배럭 지니까 이제 엥 이런 거지. 만약에 내가 배럭을 여기다 지으면은 상대 일꾼이 나와. 막 세네 개 나와가지고 배럭 깨고 쪼그리 나오고. 만약에 7시가 선 내어갔으면 한신은 발탈이니까 우리가 질 수가 없었지. 이거 조글링 오버풀하고 조글링을 했네. 일단 6,7에 이제 벙커하고. 근데 이거 뚫으려는 건 아니었고 그냥 소모하려고. 근데 이때 좀 진짜 잠깐 손싸움이라서 아니 난 당연히 탈이겠지 했는데 이제 미니맵을 보면은 두 번째 처리가 올라간 게 보이잖아. 딱 봐도 미니맵에 한이처럼 보여야 되거든 원래. 어? 그 이 새끼 링인가? 뭐야? 링이네? 하고 아 그래도 그냥 운영해야겠다 해서 운영 준비를 하고 있었지 이제. 근데 내가 원래 오더 안 하려다가 오더 안 하면 계속 링할 것 같아서 오더 해준 거고. 상대는 이제 11시가 오드라 하고 그 다음에 다버시도 드라테크는 좀 빨리 갔어. 다버시는 한 7드라 정도 느낌 되겠죠 이 정도. 펌프하고 탈 가고. 근데 여기서 왜 링 갔냐고 뭐라 했잖아. 탈 가라고. 탈 가고 엠베 올리고. 그니까 여기서 내가 팩토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9시에 스캔 형님이 안 털리면은 이제 팩을 가는 건데 이거 형님이 레이스인 거 보고 일단 이거를 막으려면은 노클로킹으로 트레이스 찍어서 발탈이니까 이런 거 주변 오버 따주고 탱크를 바로 찍고 파라만 있으면 얘기거든. 우리 편도 이제 탈 가고 있기 때문에. 스포 되게 늦게 박았네. 아 11시 발탈이었어요. 센터에 바로 빠르고 선네어는 4분 30초에 탈이 뜨잖아요. 5분 30초에 탈이 찍히고 발탈은 근데 이제 여기서 형님이 털리는 거 보고 500억을 간 거야. 근데 정말 뚫을 사이즈가 안 나왔어 질러 많아서. 여기서 지지해요 원래. 상대 지금 드라곤도 많고 우리 편 아직 무탈 이제
후파에 이지환 상대했는데 탈도 떠가지고. 그리고 무탈까지 와가지고. 자, 여기서 이제 게임을 좀 볼 줄 아는 시청자분들은 지진인지, 왜 지진하면은 센터에 포 4개랑 질 5개랑 드라곤 4개. 근데 여기도 드라곤 이제 7개. 여기 거 2개. 거의 드라곤이 한 두 부대예요. 멀티 먹고 상대 이제 아둔 올라가고, 그 다음에 여기도 아둔 올라가고, 그 다음에 한신은 이제 똑같이 탈도. 여기서 지지야 원래. 게임을 아마 좀 해보거나. 여기서 상대 이제 뮤탈 좀 무리한 거 보고, 뮤탈은 우리 편이 이기겠다 생각을 하고. 근데 포 하나 더 했네. 내가 딱 01업 됐을 때 뚫은 거야. 근데 원래 이게 투베럭 탱크로 뚫을 거면 공업이고, 방 포토를 마메로 뚫을 거면 방업을 해야 되거든. 그래야 마메가 안 죽어서. 내가 나 원래 탱크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. 그래서 내가 딱 스캔 뿌리고 스캔 형님이 나가자 리하자고. 왜냐면 못 뚫어. 마메 두 부대인데 드라곤이 마린보다 양이 많고 포토도 많잖아. 진짜 잘 싸워서 뚫은 거야. 얘가 탱크를 가라고 했는데, 여기서 내가 탱크를, 봐봐, 500억 이미 올려놔. 탱크를 가잖아? 상대 지금 멀티 다 먹고, 탱크 이미 두 개 나오면 템플러도, 여기 딱 템플러. 내가 이제 스캔을 딱 뿌릴 거야. 내가 왜냐면 아까 첫 번째 스캔 뿌릴 때 핫템이 없는 거 봤고, 두 번째 스톤 뿌 이제 딱 뿌렸을 때, 바로 고 때렸잖아. 왠지 알아? 핫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, 아직 많아 별로 없는 걸 계산하고 간 거야. 그 앞에 딱 나갈 때 드라가 살짝 빠졌었네. 이때 핫템도 많아 못 쓰고 죽어가지고. 자, 한 타이밍이야. 근데도 이제 뚫리니까 당황했어. 이제는 게임 끝났죠. 멀티 먹고 똑같습니다. 그렇지, 상대가 이기려면은 11시가 마일 준비하고 리콜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중후반 운영 안 한 게 느껴지지. 마일 안 하고 있고 아피터 기준 안 올라가 있잖아. 이길 생각이 없는 거야. 근데 그래도 못 이기긴 했을 거야 아마. 그러니까 베스트 상황은 이제 이분이 부자랑 마일을 빨리 만들고 포카콘으로 이제 스타일 한번 잡고 이제 한시 쪽까지 멀티 그냥 혼자서 다 먹어야 되는데, 이번이 한시를 먹던가. 마일이 없었네. 그냥 병력 뚫기네. 이 벙커가 워낙 사기라 상대가 뭘 해도 유리한 상황이었어요. 림동이 형님 게임 중이네.